안녕하세요. 안녕. 엑시랜드인데요. 다영이라고 있잖아요. 다영이가 자고 있어요. 다영이가 오늘은 은설랜드에서 자고 있어요. 오늘은 제 방에서 자고 있어요. 도대체 자기 방에서 안 자고 왜 자꾸. 그러는 걸까? 그럴 거면 걔 방을 옷방으로 만들고 싶어. 다영이 목이 잠겼어, 아직까지. 여러분도 목 나갔죠? 저희도 목 나갔어요. 우리 진짜 많이 저희도 나갔어. 어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진짜 지금 이거 겨우 나오는 거야, 목이 진짜로. 맞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소하게 아직까지 원더랜드에서 헤어나지 못한 저희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이스 브이앱을 해봤어요. 콘 후유증이 엄청나다고? 콘 후유증은 진짜 우리도 엄청나. 맞죠.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좀 약간 우린 아직까지 막그 함성 소리가 너무 강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아직도 막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너무 미치게 무대를 해버려서 맞아. 온몸이 아파. 그리고 그 원래 어제 이 시간대쯤만 해도 지금쯤 막 이제 중후반? 보면? 이제 막 뭐 하고 있을라나? 약간 베이비 페이스 그거 하고 있을라나? 돈 터치? 약간 그쯤일 거 아니에요. 나 커피 좀 갖고 올게. 야. 저희도 진짜 아직까지 후유증이 엄청나답니다. 북은 뭐냐고? 맥 에일리스의 Easy라는 곡입니다. 밥은 일어나자마자 은서랑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성인이고 어제 달린 거 다들 아시잖아요?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 먹고, 그때가 한 11시, 12시였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아침 느낌으로 냉면 먹고, 언니는 그대로 다시 잠들고, 맞아요. 저는 좀한 3, 4시간 뒤에 다영이랑 다시 라면 끓여 먹고, 김밥에 닭강정에 먹고, 이제 점심, 아니, 저녁을 먹어야 될 차례인데. 근데 내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멤버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 우리 3년 전만 해도, 3, 4년 전? 저도 막 이제 성인된 지 얼마 안 됐고, 막내들은 아직 미저여가지고, 우리 막 이런 술 관련 얘기 잘 못했잖아요. 뭔가 이슬 라이브를 진짜 이제 해봐도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들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 재밌는데. 우리 진짜 재밌는 거 같아. 내가 그냥 우리여서 하는 말이가 아니라 진짜 우리 너무 하는 재밌어. 말이가 아니라는 무슨 말이랄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제가 콘서트 이틀 하면서도 느꼈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또 원래 재밌는 친구들이고 원래 재미있는 그 피가 다들 흐르는 친구들이긴 한데 이게 맞아. 확실히
연륜이 좀 묻어나고 좀 뭐랄까 맞아. 연차가 확실히 괜히 먹은 게 아니다 아니야. 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고 그래서 더 저희 콘서트가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 회식 때 누가 실수로 V앱 한번 켜달라고? 미안해 그건 또 그거는 실수 진짜 실수가 돼요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음주 콘서트요? 안 돼. 근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진짜 재밌겠다. 이제는 뭔가 다 같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땐 좀 위험한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어제 그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이제는 좀 조심성도 생겼고 언니가 말하는 그런 연륜이 묻어나오는 이슬 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추수정 언니 실물 레전드 감사합니다 근데 연예인이 화면이 예뻐야지 뭐. 실물 실물이 예뻐도 화면에서 더 많이 보이는 직업인데 기분은 아니, 너무 좋지만 뭐, 그래도 이제 뭐 그만큼 딱 실제로 봤을 때 더 임팩트가 남을 수 있지 그쵸 여러분 그럼 언니 밸런스 게임 실물 진짜 똥인데 화면이 진짜 잘 나와 근데 화면이 진짜 똥인데 실물은 진짜 예뻐 근데 나는 무조건 전자지 왜냐면 직업이 화면에 나오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연예인 공인이 아니었으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후자를 선택했겠지만 직업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전자가 좋긴 하지 근데 뭐 밸런스 게임은 밸런스 게임이고 언니는 실물도 이쁘고 화면에서도 예쁘고 그렇게 이쁘다 땅땅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화면도 예쁘지만 실물이 더 예쁘다 이 말이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아 어제 콘서트를 보고 현실을 직시했는데 대학 보고서를 끝내야 된다고? 할 건 하셔야지 여러분 할 건 해야죠 그럼요 저도 오늘 일어나서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짐 정리 다시 하고 어제 선물 정리 다시 하고 빨래도 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어제 건배산 누가 했냐고요? 대표님이 엑시야 해야지 액션이 내걸 때 이제 건배사 울렁증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팸에서도 얘기했지만 킹덤 회식 때 했다가 약간 가프사 돼가지고 아 은근 또 그런 거 판 깔아주면 어때요 어제는 약간 진짜 진지하게 했어 진짜 그러니까 킹덤 회식 때는 솔직히 조금 우리 회사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좀 이거를 재치 있게 유머 있게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었고 어제는 그냥 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이루어낸 거기 때문에 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또 제가 스타쉽 저희가 스타쉽 아티스트여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게 짧고 굵게 딱 얘기하고 다 끝냈죠 네 혼난했어요 여러분 엑시 언니가 마콘 때 하트해줘서 언니가 최애가 됐어요 진짜 원래 최애 누구였는데? 여기 와서 고르려고 하신 거 아닐까? 아 그럼 간택하려고 아 빅픽처가 있었구나 아 다영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엑시랜드에 있는데요 다영이가 지금 은서랜드에 있어요. 은서, 그니까 제 방에 있어가지고. 아니, 웃긴 게 제 방에서 잠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 주인을 쫓아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셋이 같이 하는 브이앱이었는데, 자버려가지고. 지금 저희 둘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걸
큰 게 뭐냐면 저희처럼 아니면 우정 많은 우정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콘서트 이후에 못 헤어 나오신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자 온 거예요. 우주소녀 개그감에 가려졌지만 찐캠이 너무 좋아 찐 우정. 맞아요. 저희가 좀 그 알고 지낸 기간을 좀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티키타카도 티키타카고 그 뭐 그냥 저희 서로를 너무 잘 알아. 어, 그냥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저희도 저희가 너무 재밌어요. 맞아, 같이 있어요 진짜 너무 웃겨요. 에... 막 한없이 다들 막 예민하다가도 막 진짜 한 순간에 엄청 웃기고 진짜 웃겨요. 맞아. 저희 진짜 솔직히 인생에 저는 반 이상을 우주소녀 때문에 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소녀라는 그런 존재가 없었으면 웃을 일이 있었을까라 싶을 정도로 진짜 저 제 웃음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진짜. 근데 어제 막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저희끼리. 솔직히 저희가 이제 좀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멘트 할 때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멘트 시간도 너무 재밌어서 우정분들의 텐션이 같이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어, 우정 여러분들도 저희 멘트 들으시면서 같이 웃고 막 이러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첫 공 때는 다 같이 눈에 담느라고 응원법이 뭔가 있긴 있었지만 어제 응원법이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 뭐 물론 이제 그 센 리스트를 이제 토요일로 인해서 알게 된 걸 수도 있지만 어, 어제 진짜 대박이었어요. 퀸 엑시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기절할 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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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어, 네. 저 어제 응원차 봤어요. 그거 이렇게 제 영상 나오는 그거 지인분이 영상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막 슬로건들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감동받았어요. 멤버들 다 슬로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지 무대 어땠어요? 후기 난리 났지 뭐. 장난 없었지 뭐. 어땠어요? 솔직히 아 진짜 레전드 진짜로 침 나왔대. 아 착장이 엄청 높다. 미쳤다. 함성부터가 달랐다. 가죽 레전드. 코피 흘렸다. 코피 터졌다. 빨간 옷 나올 때 기절. 어 누가 기획했어 계좌 풀어줘. 스타쉽 은행. 어떤 분이 나 변태인가? 그럴 수 있지. 보다가 애플워치가 심박수 높아졌다고 알림 왔었대. 진짜? 어, 진짠데? 그러면 찐인데. 애플워치 진짜 최고야. 더블랙 현장 반응 대박이었는데 다 느껴졌어? 어, 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더블랙 무대가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 때 처음 뭔가 실물? 공연 무대 쓴모습은 또 우정분들 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그걸 저희 더블랙이 또 팬분들에게 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룹이잖아요. 좀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옛날 이 네 명의 조합으로는 커버 무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네 명의 노래로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는.
봐봐. 내가 가죽 차기 레전드라 했지. 가죽을 괜히 내가 고집한 게 아니었다고. 응? 커피 꿀꺽꿀꺽 마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빨대로 마셔가지고. 헤헤. 다음에는 3일간 콘서트 하자고. 진짜 너무 좋아. 한 달간 해도 돼. I am a new 우정 after watching EXO only in idol docu. Oh my god. Thank you. Baby face 무대 너무 재밌었다. I'm a baby face. 솔직히 저희도 I'm 하면서 baby face. 그 베이비 페이스부터 허리업까지 구간이 너무 재밌었어. 너무 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 솔직히 여러분 내 파트 진짜 너무 재밌었죠. 시간을 비켜라. 빠라바라바. 아 그리고 베이비 페이스 하니까 갑자기 베이비 페이스 에피소드가 말 못한 게 있는데, 그 어제 내 목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영이 파트에서 장난 안 해 이거 빨리 립스틱 바르지 않았지. 그 벌써 제가 옆에서 무대 뒤에서 모르겠어. 립스틱 바르지 않았지 발랐잖아. 아. 볼 터치 하지 않았지 했잖아. 이거 했는데 이걸 연습 때도 했는데 현장에서도 했어요. 언니? 임다영은 듣고 웃었어. 근데 관객석에서는 안 들린 것 같더라고. 아니 이거를. 그리고 제가 그 베이비페이스 어제 공연에서 할 때 그 비벼 이거 했었어요. 이거 다 연습 때 했던 건데. 근데 그것도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비벼 하고 내가 틀렸어. 아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궁금하신 분들은 엑시 베이비페이스 GKM에서 찾아보세요. 잘 보일 거예요. 돈터치 트월킹 안무냐고? 아니 안무가 아니, 아니고 이 돈터치 트월킹은 어떻게 태어났냐. 그거 시초가 근데 여름이야. 루다 아니었어? 아니야. 그러니까 여름이가 트월킹을 하자 그래서 여름 막 했는데, 이제 루다 언니가 야 트월킹? 내가 해볼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불이 지펴진 거야. 그래서 지옥에서 온 치와와가 탄생한 거구나. 그래서 지옥에서 온 치와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돌출로 은서, 여름, 다영, 루다가 이렇게 돌출로 나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명은 이제 거기서 트월킹을 하자. 맞아. 근데 이랬다가 이제 저희를 보고 언니들도 이제 이게 인구인데 이건 트월킹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야. 맞아 맞아. 회사꾼아 맞아 맞아. 박자도 너무 좋고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비벼가 들렸구나. 비벼 들렸구나. 비벼! 비벼! 아 웃겨. 돈터치 진짜 저는 제곡이긴 하지만 막 크게 막 사실 이 곡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콘서트 준비하면서 진짜 노래가 너무 명곡인 거야. 진짜 내 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신날 수 있다고 진짜 미쳤어. 솔직히 도입부에 분위기 메이커 손주연 하드캐리 했다. 아 은서는 뭐 메모대에서 하드캐리 하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 돈터치 할 때 괜찮으세요? 목 좀 아끼세요. 나 그 목 사탕 하나 줄까? 아, 나 아까 하나 먹었어. 아, 그래? 아 여러분 제가 이 목 가지고 제가 회식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맞아. 아 회식에서도 얘랑 나랑 제일 소리 많이 들었어. 우리가 왜냐면은 분위기 메이커. 그 스텝마다 대표로 건배사를 한 분씩 다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그 회식 자리 얘기 그만하자. 목이 나아지질 않네. 아까 수빈 언니랑도 전화했는데 수빈 언니 목이 나가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 같아. 아 진짜 우리 오늘 소리 너무 많이 질렀어.
우리들끼리도 너무 맞아. 태리 언니 너무 예쁘지. 진짜 이거는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셔. 진짜로. 야, 왜냐면은 나는 막 거의 메이크업을 막 두 겹씩 하고 있는데 그 태리 언니께서는 정말 민낯이잖아요. 그 리얼 민낯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진짜 어떻게 광이 나는지. 맞아요. 후디 그레이 아디오스. 노래 누가 트는 거냐고? 제가 트는 겁니다. 엑시 주크박스. 우주크박스. 월드 투어 플레이스 웰컴 투 타일랜드.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타일랜드. Please inviting us. 은서, marry me. Thank you. But I'm young. 언니, 언니, can I be your dog? 뭐라고? 내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아니 아니. Can I be your dog? 그 맞잖아, 내 강아지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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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어, 오케이. Hey, my puppy. 아, 우리 외국 오정분들도 진짜 재밌으신 것 같아. 돈 터치 줄어달라고? 근데 진짜 우정 미안한데 오늘만 안 들을게. 어. 아니 무슨 마음인지 알죠, 우정? 우리 이거를 지금 거의 3주 내내 들어가지고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진짜 그냥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콘서트 준비하면서 우주소녀 노래밖에 안 들었어요, 일부러. 아닌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막 샤워하고 이럴 때 말고 진짜 아. 밖에서 이제 MP3 그 MP3래. 밖에서 이제 스트리밍 그 앱으로 들을 때 왜냐면 이게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뭔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 뭔지 알죠?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다 그냥 그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하고 진짜 이렇게 했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안 듣고 싶네. 샤워할 땐 뭐 들어요? 샤워할 때 저는 전 권진아 언니 Silly Silly Love. 은서는 근데 워낙 유명한 권진아 선배님. 선배님 뭐 선배님이시죠. 권진아 선배님의 팬이시니까. 맞아요. 저는 요즘 그 멤버들이 이제 지겹다고 그만 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우정한테 그의 우리는 드라마 그 LP 앨범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작년 거죠 벌써. 작년에 너무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LP로 매일 듣는데 노래가 진짜 다 너무 좋은 거야. 가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딱 요즘 날씨에 듣기 너무 좋아. 맞아. 약간 뭔가 이런 초여름 옛날에 그 커피 프린스 감성이랄까? 어 언니 우리 예스러워. 왜? 아니 요즘 뭐 애기 이거는 오늘은, 아니 여러분 이거는 아니 학생 우정들 커피 프린스 모른다고. 아니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옛날 것과 막 현대 거의 그런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알아야 되는 그 드라마 역사야. 뭔지 알죠 여러분? 아 알려나 애기들이? 그 커피 프린스 딱 하면은 그 떠오르는 그 여름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이야. 요즘은 언니 연플리 18이에요. 커피 프린스 느낌이 애들한테. 18 돌아오지 않은 이거 있잖아요 드라마. 미안 근데 난 몰라 잘. 우리 예스러워서 그래. 요즘은 웹 드라마라고요 애들은. 어, 어쨌든 공감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야 커피는 못 이겨. 어떤 우정이 18도 좀 됐대. 어머 미안해. 그래 그것도 좀 됐어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은사야 사랑해. 은사야 목 아끼라니까. 내일 목 안 쓰잖아. 어 맞아. 김선수 내 이름은 김선순도 여름 느낌 나네. 맞아 맞아. 그 김선순 김선순 언니 때문에 내가 맞아. 양통 비빔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맞아. 그러니까 그때의 드라마들이 딱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진짜 그 내 안에 그 숨어 있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리고 지금 봐도 너무 재밌고 세련됐고. 아니 외국 우정군이 말씀해주시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best leader, best leader 이더라고요. Thank you. Yeah, I'm best leader. 엑시 어떤 외주 어떤 외국 우정군이 엑시 why is 은서 always crazy? I'm not crazy. 에이 글로벌 우정. She. Calm down. She everyday crazy. Yeah. 우주소녀 all member everyday crazy. Yeah. 어떤 분이 파리의 연인 땡긴데. 파리 연인 내가 안 봤어. 애기야. 가자. 진짜 너무 웃기네 우리 외국 우정도. What song is this? 한강. 뭐 맞아요. 후디님의 한강입니다. This song is 후디 한강. 엑시, I'm your Philippines wife. A Philippine wife, hello. 어떤 분이 우주소녀는 크레이지다. Yeah, we're crazy girl. Hi, Xi, I'm your wife from Indonesia. Hi, Indonesia wife. Where is Zuzu? Zuzu is sleeping. Yeah, deep sleep. She is deep sleep. In my sleep. Room. In 은서 room. 우주소녀 소극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해주라. 우리가 소극장에서 공연하면 스피커가 터지지 않을까? 맞아. 지금도 터지기 맞아. 직전인데. 엑시 섹시, your voice is so sexy. 아 왜 그걸 또 그렇게 공기 바소리 바소리 읽어요, 언니? Oh yeah, I'm so sexy girl.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나. Where is Shaki? Shaki in my mind. Shaki 쉬는 중. I'm Vietnam wife. Hi Vietnam wife. 여러분 이제 술 이야기는 그만할까요? Yeah. Hi Malaysia. 은서 엑시 I love you. I love you too. 어, 다친 발로 콘서트를 오셨는데 대단한 기분이었대요. 정말 너무 행복했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준비하냐고요? 오늘만 쉬고 이제 해야죠. 달려야죠. 어? 맞아요. 저하고 지금 액션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게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가 아마 상대적으로 작게 들려요. 오늘만 쉬고 이제 다시 7월 5일 컴백을 위해 저희는 달려야죠. 그럼요.
멤버들 학창 시절에는 단발머리를 해보셨나요? 저 고딩 때. 저는 중딩 때. 전 엑시 누나가 아이돌도 아이돌이지만 작곡가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아,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무대가 뭐였냐고요? 저는 말했지만 바다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저희가 전에 콘서트가 계획이 있었는데 시국에 의해서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진짜 바다붐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담아 이번에 꼭꼭꼭 넣자고 제가 진짜 어필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붐이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무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여워. 이번에 가장 후회한 거. 내가 우정 오기가 아니라는 거. 에이. 이제 추가 모집하면 하면 되자. 나 저 혼자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제가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권진 언니의 흘러가자입니다. 추가 모집하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그냥 해본 말인데 제가 불을 쏘아 올렸나요? 엔서야 살이 왜 자꾸 빠져? 그니까요.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부모님이 토요일 날 첫 공보러 와주셨는데 그날 이제 공연 끝나자마자 저녁을 먹으러 같이 갔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살이 빠졌냐고 이러시면서 밥 고기 사주셨는데 엄청 챙겨주시고 계속 먹여주시고 뭐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우정분이 나 30대인 거 까먹고 콘서트 즐겼다가 골병 났어. 언니 우정은 힘들다. 아니야, 나이와 별개로 우리가 너무 원더랜드에서 미치게 놀아서 그래요. 왜냐면 언니 우정이 언니가 아니어도 나랑 동갑이었어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지금 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으니까. 中国粉丝很想你，真的我也很想你们。 이구이구힝 너무 귀여웠어. 이게 스무 살 때 하던 건데 제가 해피할 때가 스무 살 때였더라고요. 근데 5년 지나고 지금 하려니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달까. 이구이구 행이 그땐 되게 뭔가 귀엽고 밝고 뭔가 에너지 넘치는 느낌의 이구이구 행이었는데 제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제가 하고 있는 이구이구 행은 뭔가 에이구이구 이구이구 행 약간 이런 에이구 에이구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살짝 은근 좀 시간의 흐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제 동기들이 공연 감상평 남겨줬냐고요? 네, 남겨줬어요. 친구들이 뭐라 남겨줬냐면 어제 또 제 대학 동기들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몇 한 그 중에서 왔는데 조금 몇 개를 읽어드리자면 손주연 짱 멋졌어. 그만 울어. 너 진짜 멋있어. 퀸즈 소녀 짱 멋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스트레스가 싹 풀렸어. 이런 무대 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고 친구들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러고 근데 이제 제 친구 대학 동기 중에 연출 전공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또 따로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되게 긴 장문에 연락을 준 거예요. 그 친구가 뭐 다 말해줄 순 없지만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언니 덕분에 다시 제가 또 언니예요. 동생이거든요. 근데 언니 덕분에 다시 한번 연출의 의지를 다지게 됐어. 오늘 콘서트를 보면서 연출적인 면, 안무하면서 대화하면서 쓰이는 화면, 조명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더라. 오늘 콘서트가 아니었으면 잊고 살았을 벅찬 순간이었어. 멋지게 콘서트를 해낸 언니의 모습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됐어. 이런 말들이 더 이제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말들을 보내줬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뭔가 이 친구의 전공에 조금 내가 좋은 뭐 의지를 다지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줬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뭔가 내 지인들한테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진행 잘한다고 진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징크스 이제 팬들도 왔거든요. 근데 징크스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배우 친구들이다 보니까 세경이의 본업을 봤다면서 엄청 우리 또 막 온다고 막 저희 우주소녀 공부하고 왔거든요. 노래 그래서 공부하고 온 보람이 있었고 공부하고 오지 않았어도 너무 재밌었다고 오지 않았어도 됐을 수도 있었겠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이러면서 우리 누나 연예인이구나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언니 동기분들 뒤에 계셨는데 언니 나올 때마다 호응 진짜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짜요? 고마워라 이것들. 깜찍한 것들. 은서 전광판에 잡힐 때마다 엄청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은서 팬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동기분이셨대. 누군지 알 것 같아 소리 지르네. 맞아요. 어제 손자매도 왔었죠. 손자매도 진짜 손자매도
뭔가 이제 저로 약간 많이 대입해서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는 저의 약간 그런 거에 좀 더 이입해서 저처럼 더 눈에 담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언니들도 한 코예요. 저희 손자매도. 저희 독수리와 박여사가 코가 한 코 하십니다. 유전자의 대물림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다영이는 아직도 제 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 이래서 밤에 잘 수 있을까? 아니, 다영이랑 아까 라면에 김밥 먹었거든요. 근데 김밥에 안정제가 있었나? 다영이 아직도 자죠? 다 깨우려고 했는데 너무 보이지 않나? 그지? 아까 김밥에 뭐 있었나? 여러분 저희는 4분 뒤에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벌써 42분을 했어? 응. 대박이네. 그리고 오랜만에 10,000분 넘게 듣고 계세요. 11,590명이 듣고 있어요. 와. 헬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사랑해. 잘 자. 우와, 우와, 우와. 에. 우와, 우와, 에. 아, 우주소녀 부모님 커피차 어땠냐고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서프라이즈로 준비해주신 건데,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는 두 날 다 해주셨거든요? 진짜. 솔직히 10명의 스태프분들까지 다 챙기기 쉽지 않은 뭐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범위인데 돈도 많이 드실 텐데 그래도 부모님들도 저희의 그런 진심을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든든했고 엄마 아빠가 챙겨주는 거다 생각하고 공연하기 전에 엄마 아빠들이 챙겨준 거 먹으면서 마음을 잘 가다듬으며 공연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추러스 뭐 소떡소떡 소시지 페스츄리 뭐 진짜 많았어요. 뭐 크로플 뭐 애플파이 뭐 토스트 뭐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챙겨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제 엊그제 너무 활활 타올랐던 콘서트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허해하실까봐 이 소정 주연 소주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웠고요. 아룽. 저희는 이제 자주자주 찾아올게요. 빠빠이 좋은 밤 보내요. 좋은 밤 보내요. 안녕.